열쇠가 어딨지, 열쇠가? 어, 찾았어! 자, 문 열어봅시다. 오,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아니지, 잠실세잖아.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허팝이 그동안 방탈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물쇠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물쇠도 풀고, 이런 자물쇠도 풀고, 정말 신기한,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자물쇠까지 있나 싶을 정도의 그 모든 자물쇠를 다 풀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자물쇠 원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고 보면은 이 모든 자물쇠 열쇠 모양이 다 달라요. 이 모양이 하나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이 자물쇠가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물쇠가 열릴 때 한순간에 덜컹 하면서 뚱 올라와서 이렇게 열려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안 신기한가? 나만 신기한가? 얘들아, 이런 사소한 것들에도 이 왜, why라는 이 의문점을 가져야지 나중에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이 투명 자물쇠인데요. 이 투명 자물쇠 같은 경우는 열쇠가 들어가서 어떻게 열리는지 그 원리를 다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거 열쇠 수리하시는 아저씨들이 사용한다는 이 최첨단, 아니 이거는 최첨단이 아닌 자물쇠 여는 수작업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 열쇠를 잊어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여는 건데, 여기 보면 엄청 신기한 게 많아요. 이건 약간 골프채 모양 같기도 하고, 이거는 기타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모양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건 위에가 뾰족하고 어떤 건 밑에가 뾰족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자물쇠를 열쇠 없이 이것들로 열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보면은 스프링이 엄청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스프링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열쇠를 딱 넣으면 오! 움직인다! 오! 잠시만, 이게 일자가 됐어요. 일자가 되면은 열리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오! 맞네. 자, 이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아, 여기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이죠? 이 부분이 일자가 돼서 동그라미들이 다 내려와서 그러면 이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네요. 자, 이 열쇠가 다 이렇게 모양이 다른 이유가 이 자물쇠 안에 있는 이 스프링이 일자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네요. 자, 그러면 이것들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걸 통해서 남의 집 열쇠 열려고 하면 여러분들 잡혀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런 걸로 자물쇠 못 열어요. 요즘 열쇠들은 다 비밀번호 입력한다거나 터치한다거나, 또 열쇠 넣는 자물쇠도 이런 게 아니고 보안 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옛날 방식의 자물쇠는 방탈출할 때나 쓸 수 있다고 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멍에 이걸 딱 넣어서 여기 딱 이렇게 올리면 오, 이렇게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딱 맞춰서 일자가 되면 이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일자 아니야. 자, 이걸 넣어볼까? 자물쇠 구멍에 이걸 넣어서 올려서 일자를 맞춰야 되는데, 오오 좋아. 지금 보면은 이거 세 개가 맞춰졌거든요. 나머지를 또 맞춰야 됐어요. 여기에 이걸 또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어서 자물쇠 안에 스프링을 일자로 이렇게 맞추는 거를, 좀 더 일자가 됐는데 여기가 좀 부족해.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넣어서 이게 또 들어가려나? 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맞춰서 일자를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 답답해. 아니 열쇠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냥 열쇠를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보니 이 자물쇠 만든 사람 대단하다. 이 자물쇠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아인슈타인, 테슬라 등등등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이 자물쇠 만든 사람도 정말 천재가 아닐까 생각되고 싶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허팝이 방탈출할 때마다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문제를 풀기 귀찮아서 이렇게 자물쇠 원리를 알아보고 열쇠 없이 열기를 도전해보았는데, 그냥 열쇠를 찾아서 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방탈출에 쓰이는 이런 기본적인 자물쇠야 이걸로 풀 수 있지만, 요즘 일상에서 쓰이는 이런 자물쇠들은 전부 다 보안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방탈출 가서도 문제 똑바로 풀고 열쇠 얻어서 자물쇠 열고 탈출하길 바란다. 알겠지? 신기하긴 하다. 잘 만들었다고. 오.